안녕하세요. 목가스입니다. 자, 저번에 영상에서 제네시스와 테슬라 모델 3의 자율주행 비교샷을 좀 찍으면서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30km 미만에서 오토파일럿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좀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30km 미만에서 어떤 경우에 오토파일럿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실험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렛츠고! 앞에 한 번만 찍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화면도 한번 찍어 주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오토파일럿이 안 돼요. 30km 미만에서는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앞차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로 오니까 뭐 차선이 없으니까 뭐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앞에 이제 차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30km 미만이에요. 여기서 오토바이 실행하는데 안 됩니다. 30km 미만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30km 이상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돼요. 자, 돼요. 30km 이상에서는요. 되는데 앞차가 없을 경우에는 30km 미만에서는요, 오토파일럿 안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앞차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옆차 말고 앞차, 바로 앞차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도 안 됩니다. 앞차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앞차 있을 때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차가 보여요. 앞차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요 한번 오토바이 켜볼게요. 됩니다. 자, 돼요. 앞차가 있을 경우에는요, 30km 미만에서 돼요. 제가 보여드렸죠. 앞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논란 이제 끝입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요, 그냥 순수하게 오토파일럿 기능만 있는 거예요. FSD 기능은 제가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합니다. 자, 이제 앞차 가니까 또 가겠죠. 쭉 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올려줘야겠죠, 좀 속도를.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 오른쪽 도는데 이것도 또 가네요. 이런 것도 차선이 없는데도 가요. 웬만한 교차로에서 차선이 없어도 다 갑니다. 이 정도로 테슬라의 뭐 오토파일럿 기능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오늘은 주제가 30km 미만에서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걸 찍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왕 나온 김에 저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굉장히 굽은 도로도 한번 좀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랑 같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 FSD 기능이 그때는 한 70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900만 원대로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돈을 가지고 700만 원이 좀 아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FSD를 했을 경우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많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법제화가 안 돼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뭐 좌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되고 뭐 골목길 들어가고 그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 시스템이 들어올 때 그때 구매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가 700만 원대였는데 근데 900만 원대예요. 이제 앞으로 되면은 제 생각에는 1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셔가지고 FSD 기능을 탑재한 그걸 사셔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좀 쓰시면은 뭐 어떨지 뭐 미리미리 저도 언젠가 또살 겁니다. 뭐그 대신 또 지금 현재는 좀 기능이 좀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베개. 야, 이거 진짜 쿠션 진짜 좋다. 아, 진짜 편하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냥 잠들겠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오토팔로우 편해. 이 목도 편해. 야, 진짜 좋다. 참, 날씨도 좋고. 자, 가자고요. 한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도대체 한몇 초까지 이게 오토파일럿이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 이제 90km 정도, 92km 정도 앞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차 GV80 같은 경우는 한 10초 미만으로 잡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몇 초가 되는지 제가 한 15초 지금 지났어요. 지나서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약간은 굴곡이 있는데 그래도 뭐잘 가네요. 잘 가고 안전하게 좀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또 막히니까 앞차가 좀 쓰니까 같이 또 서주네요. 지금 몇 초예요? 34초까지 가네요. 지금 아무런 개입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저 40초까지 지났습니다. 몇 초까지 지금 될지 아무런 지금 제가 개입도 안 하고 있는데 야이 정도면 진짜 오래 가네 진짜. 아 이제 나오네 이제. 이럴 때 이제 뭐 약간 이제 몇 초입니다. 한 40몇 50초 안 되게 된것 같아요. 야 이렇게 오래까지 되는지는 저도 좀 몰랐어요. 아 진짜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겁니다. 자, 가시죠. 옆에서 차가 오니까 또 속도를 싹 줄이네요. 차가 옆에 차선이 그래서 이제 차선이 줄어들도록 했어요. 근데 차가 내 쪽으로 오니까 속도를 77에서 쭉 줄네요. 아 이런 기능도 참아 진짜 멋있다 테슬라. 저는 이제 여기서 빠져가지고 또 구불구불한 도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이 도로에서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속력은 제가 52로 맞춰놨는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내가 좀 속도를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저뭐이 정도야 뭐 나는 돌수 있다. 그러니까 52km 그냥 그대로 가네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올려볼까요? 뭐 올려볼게요. 뭐. 이 정도는 테슬라는 진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는 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현대다 그러면은 현대는 뭐 이거 이 정도는 돌수 있겠죠. 그래도 아이 아무리 못해도.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하이패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이패스로 가가지고 조금만 줄이고 하이패스 가겠습니다. 하이패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스테어링 이거는 또 이렇게 만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그냥 정확히 가운데로 속도 조금 줄이면서 가운데로 쭉 가잖아요. 야 좋다. 이제 조금 위험하니까 제가 다시 이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좀 구불구불한 도로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따가 내려올 때는 좀 빠르게 하고 가볼게요. 도로 한번 쭉 보시고 이거 도는 거 보세요. 이제 도는 거 한번 보세요. 도는 거. 와, 이만큼 도죠. 이만큼. 그 앞에 한번만 찍어 보실래요? 앞쪽. 자, 이 정도 도로인데 도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도는 도로예요, 여기가. 보세요. 가운데 맞춰서 가는 게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저 조금 더 들어가. 핸들 잡으라고 하면요, 핸들 잡으면 되지만, 요 조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기가 또 잡는지 알아요, 아주. 자, 이제 잡으라고 하죠. 이럴 때 이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지금 한가운데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비전 힐스라는, 골프 클럽입니다. 이거 회원제인데 제가 한번 회원은 아니지만 저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한번 언젠가 또 회원을 또 하겠죠. 자, 여기 우와. 아, 요 정도는 못했네요. 이게 왜 못했는지 다시 한 번만 제가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엄청났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려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오토파일럿 한번 켜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지금. 자, 이거 굉장히 구분도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와, 참, 야, 된다, 된다. 야, 된다. 아, 여기서는 벗어나네요. 아, 이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습니다. 아, 벗어났어요. 이 정도로 급격하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4km. 34km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쭉 한번 가볼게요. 쭉 가보면은, 지금 뭐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34km면은, 여기서 이제 쭉, 여기. 자, 자, 이거 이제 왔다 갔다 제가 한번 해보고. 내리막길에서, 그냥 잡아버리네요. 제가 좀 낯뜰 거 그랬나? 좀 그랬나?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됐었거든요. 오르막길에서. 야,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약간의 직선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 이 정도까지는 또 안 되네요. 또 제가 뭐 모든 걸 2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제가 실험한 거니까요. 뭐 평상시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저는 오늘 뭐 촬영을 위해서 한 거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좌회전 우회전급의 커브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까 전에도 거진 우회전급이야. 완전 우회전급, 좌회전급이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속도를 조금 낮췄는데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뭐 야, 우리가 이게 오늘 이거 실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안 하지? 당연히 했다가는 에이, 진짜 다른 사람한테도 배고 나한테 생명에도 위험이 있어. 이걸 하면 안 돼. 뭐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어쩔 땐 또 됐어요. 또 33km 이것도 커브길 굉장히 큰데 이건 또 되고 이것도 되네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전에 제가 혹사시를 시키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32로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앞에 많이 꺾이는 도로입니다. 한번 제가 32로 한번 해가지고 많이 꺾이는 도로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이건 또 되네요. 잘 되네. 여기서 이제 교차하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란이 됐던 30km 미만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앞차가 있을 경우에는 30km 미만에서도 오토파일럿 된다. 그러나 30km 미만에서 앞차가 없을 경우에는 안 된다. 그건 결론 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여러분,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으면 또 오늘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와. 너무 편해. (웃음) 승차 가면 좀 안 좋지. 응? 저는 차가 소나타라서 소나타보다는 응. 좀 좋은데. 아, 그래? 아니 소나타도 소나타가 이거보다 좀 더 날 텐데요. 아,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때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는 SUV인데 또 그 차가 승차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 차가 조금 이 서스 자체가 좀 단단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단단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도로가 굉장히 평평하지 않아요? 뭐 내가 솔직히 내가 미국은 안 가봤다. 아, 좀 대국을 가야 되는데 아마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있을 거야 아마. 뭐 천조국이니까 뭐 다 저거 하겠죠. 근데 하여튼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승차가 나는 만족하고 타고 있어. 그래.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디자인도 깔끔하고 뭐 없긴 없는데 깔끔해. 아주 좋은 것 같아. 저희 와이프는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거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도 이거를 못 쓸 것 같아요. 어쩜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냐. 우리 집사람도 2년 반째 이거 타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어, 나랑 같이 이거 타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믿음이 안 가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탈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는 테슬라는 오토파일러 이거 기능 때문에 타는 거잖아 진짜.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이거는 비춥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야, 어쩜 우리 와이프가 똑같다.